12위 마무리. 아 이거 너무 쉬운 상태.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우 진짜 개막이 네. 눈앞에 왔다는 게 실감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저 영상 찍고 왔어요. 사진도 찍고. 무슨 뭐 인트로 이런 거. 뭐 인트로 비슷한 비스무리한 거. 멤버가 어떻게 됩니까? 오! 저기 뭐야 현영민이 묵겠어요. 어. 네, 근데 중요한 건 아니, 그거 울산에서 저기 안 해요 이제. 이제 안 합니다. 아 그러면 또 백수. 아니 저한테 백수 안 백수죠 지금 백수니까 네네. 뭐 근데 해설위원도 해설위원인데 근데 네. 이제 스카이 스포츠도 네. 프리뷰쇼를 하더라고요. 어 예. 오. 그거 정답이더군요. 자 저희가 항상 좀 두루뭉술하게 했는데 네. 냉정하게 오늘 가겠습니다. 야 이거, 저희가 이거 처음으로 네. 이거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네. 순위 예측 참 이게 근데 위험한 거거든요. 맞아요. 한 경기라도 보고 하면 모르겠는데 못 봤죠. 지금 요 녹화 시점은 1라운드 개막전 하기 전입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가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맞아요. 또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진짜 아무도 못 맞추거든요. 그 어제 미디어데이가 있었어요. 네네네. 제가 갔다 왔는데 오! 그 질문을 공통 질문을 했어요. 네. 감독들한테 오케이. 예측을 해달라. 네. 다 거부합니다. 아. 제대로 대답한 감독이 없어요. 그래요? 이번 시즌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물론 뭐 우승권이야 사실 뭐 전북 울산 2강 체제라고 다들 그렇게 예측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아래 팀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맞아요. 작년에 잘했던 팀들은 약간의 어떤 그런 다운 요소들이 좀 있고요. 맞아요. 작년에 아쉬웠던 팀들은 또 상승 요소가 조금씩 다 있어가지고 이야. 진짜 어려운데 저희가 한번 해보고 맞아요. 여름에 중간 평가 한번 들어가서 네네네. 안 되면 뭐 벌칙이라도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따끔하게 뭐 무슨 플라스틱 잡으로 손바닥을 맞던지 아,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오케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자 순위를 1위부터 먼저 얘기하고 뭐 적절한 이유 간단하게 네, 한 번씩 네, 하면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우승 어디 갑니까? 1위 전북입니다. 저도 전북입니다. 네, 네. 왜 전북이죠? 전북에 네. 그 페트러스 감독 있잖아요. 네네. 에, 어, 엄청 전북이 선수들 공을 들였다. 외국인 선수들. 네네. 티아고. 야 이거 제대로 된 그 믿고 보는 티아고. 에르난데스까지. 야 이 에르난데스가 있잖아요. 둘이 같이 나오면 정신 못 차려. 어, 그러니까요. 이 선수들 영입 정말 잘했죠. 정신 못 차립니다. 어, 그러니까요. 네. 한 30골은 나오지 않을까요? 이 둘한테서. 어,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된다는 거죠. 둘이 30골이면 우승이죠. 예. 거기다가 진짜 이거 미드필드에 이영재 데리고 왔죠? 아 이영재 최고. 권창훈 데리고 왔죠? 김태환. 이야. 이거 정신 못 차리죠. 김진수 김태환 이 기세로도 밀고 들어간다. 어 충분히 이 부상만 아니면 네. 뭐 다른 선수들도 그래서 이 안현범 선수가 진짜 이제는 여기 윙백을 볼지 공격 수비로 많이 쓰셨는데 네. 아니 그 네. 지난 아침에서도 한 경기에 막 세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어, 이 선수 능력을 네. 이제 제대로 어 뭔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페트레스쿠 감독의 네. 페르소나 안현범이다. 아, 키플레이였다. 맞아요. 맞아요. 네. 어 뭐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 골키퍼 약간 네. 김종원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정민기도 약간 그 부분에 왜냐면 아 어디가 왜냐면 라이벌이 조현우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울산은 조현우기 때문에 김정원이 더 많이 이제 성장을 했고 네. 안정적이긴 하지만 약간 있잖아요 약간 뭔가 푸지 약간 허점이 보이는 그런 느낌 네. 이 프로보다 네네 인원이 너무 많아요 인원 그러니까 다른 팀 같았으면 문선민 같은 경우에 어쨌든 좀 밀려나는 자원이라는 인상이 조금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다른 팀 같았으면 팔아서 돈 챙겨가지고 딴 데 투자하고 할 텐데 이 팀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이 팀의 강점이다. 저는 그 전북의 이번 시즌 제가 우승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케이.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그렇죠. 무슨 뭐 하파 실바 어. 그다음에 그 구스타보? 구스타보 뭐 잘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안드레 루이스 아, 진짜 짜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 근데 확실한 애들이 왔다. 어쨌든 그렇죠. 네. 아까 얘기한 거 반복이지만 띠하고 에르난데스 어. 이걸로 게임 끝났다. 검증된 아이들. 네. 어. 근데 네. 영입이 정말 잘 됐고 네. 기존에 있는 선수들까지도 상당히 지금 어, 아마 이게 분위기를 이제는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어, 지난 시즌에 어떤 문제됐던 것들을 네. 다 어, 해소하고 새롭게 네, 탈바꿈하는 팀 전북. 아
최고의 팀입니다. 약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U22가 딱히 약합니다. 22세? U22. 근데 근데 호재가 있죠? 뭐죠? 그 완화가 됐죠. 규칙. 조금 완화가 됐죠. 조금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전북한테 좋다. 유리한 제도마저 도와준다. 우승. 빼뚜루스코. 의견 일치 맞습니다. 자, 잘해야 됩니다. 네. 네네네. 그리고 2위. 2위 가시죠. 야, 울산. 울산. 저도 네. 울산이거든요. 네네. 아니 울산도 강하죠. 맞아요, 강해요. 네. 네. 주민규, 마티나담, 김지현도 골맛을 봤고. 괜찮아요. 저기 아침에서. 그런데 이거 3연패는 암만하는 거 아니다. 아, 당연하죠. 3연패. 네. 이거 3연패 해보시 맞죠. 해보긴 했는데. 이, 지금 캐리 40년인가요? 30년. 40년. 40년. 40년 역 41년. 올해로 41년인데 역사상 3연패한 팀은 단 두 팀밖에 없다. 네. 이거 아무나 허락하지 않는다. 맞아요. 네. 쓸 수 있는 자원들. 네. 뭐 이상민 선수, 아 심상민 선수 영입이 됐고, 네네. 뭐 고승범 그리고 지금의 황석호, 황석호, 뭐 홍명보 감독의 아들. 네. 네. 김민호. 김민호. 야.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박용우가 나가면서 아. 좀 흔들흔들했는데, 네네. 과연 그 자리를 채웠는가? 야, 그러니까요. 그 자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자리에 맞아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네, 이규성이가 그 역할을 좀 제대로 잘 해주면 네네. 충분히 뭐 빈자리의 공백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규성은 작년부터 있던 선수인데 그렇죠 작년에 그거 못 메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한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딱 그냥 딱 이렇게 뭔가 생각이 그러니까 뭐, 나는 그러니까 뭔가 전술적으로 만회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울산에서 그 정도까지 전술이 나올 것이냐? 그게 애매하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우승은 어려울 수도 있다. 분명히 어쨌든 울산하고 전북이나 뭐 강한 그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는 진짜 뭐 충분히 가능성 우승할 수 있는 정말 전력이잖아요. 네네. 또 홍명보 감독이 누굽니까? 예, 하지만 2등입니다. 2등. 네, 2등 갑니다. 자, 3등 갑니다. 이야, F서울이죠. 저도 서울. 요거까지는 똑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3등까지는 똑같아요. 네. 네. 야, 서울은 뭐 우리가 믿고 보는 감독이죠. 네. 김기동 감독. 그래서 네. 서울이 작년에 7등을 했지만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보강이 뭐 링가드 왔고 류재문. 최준. 최준도 왔고. 맞아요. 그리고 그 이라크 국가대표 술라카. 술라카? 네. 오, 괜찮습니까? 이라크 잘했잖아요. 이라크. 네. 그리고 여기가 저 김기동 감독이 같이 뛰었던 애제자들. 아, 예. 포항 출신들. 야, 너한테 요거 이제 물 맞았어요. 네. 일루첸코, 파노스비치. 네. 거기다가 또 권완규. 야, 인상엽이. 임상엽 작년에 약간 지지부진했거든요. 지지부진. 또 김기동 감독 하면서 부활한다? 또 약간 이게 뭔가 있잖아요. 네. 아, 제가 봤을 때 사회 경험이 안 맞더라고요. 근데 여튼 그래서 역동적인 어떤 팀이 될 것 같고요. 네. 아, 근데 여기도 약간의 그 아, 우리가 뭐 골키퍼 자꾸 얘기하는 거는 네, 네. 뭐 백종범이도 완전히 이제 자리 잡은 것 같고 네, 네. 최철원이도 이제는 괜찮은데. 네,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서 아 근데 수비가 그래도 네. 수비 쪽에 약간 있잖아요. 수비가 약간. 그러니까 확실한 왼쪽은 그렇지만 오른쪽에 최준을 영입을 하긴 했어요. 네, 네. 근데 최준 선수가 그동안 있었던 팀에서의 그 공격이나 수비의 그 네, 네. 능력은 다 보여줬다고는 하지만요. 그리고 1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예. 아직 모른다. 그러니까 측면 쪽에 대한 어떤 네. 그 약간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가 믿고 보는 또 링가드 네. 예, 어느 정도 컨디션을 끌어올릴지 모르겠지만 네. 뭐 초반에는 뭐 개막전에는 안 나올 수 있다 네. 아직 몸이 안 됐다고 하는데 네. 근데 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비밀병기? 믿을 수 없다 아 언제든지 들고 왔습니다 김기동이라서 네. 저거 밑밥 까는 거다 그러니까 연막작전이다 워낙 또 머리가 또 영리하고요 네. 근데 확실한 건 분명한 것은 100% 저도 개인적으로 베스트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첫 경기에는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뭐 수비 쪽에 약간의 그런 불안한 부분을 얼마만큼 해소해 주느냐 또 최준이라는 선수가 뭐 박동진 이시영 선수도 있지만 네. 측면 쪽에서의 이 부분을 잘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네. 기대하는 부분은 이 올해 터진다. 강성진 아, 터진다. 강성진 오케이. 네. 이제는 터진다. 그러니까 물론 뭐 능력 있는 선수지만 조용국이도 있네요.
조용호. 네, 조용호기 터져야 되고요. 그래서 3위로 간다. 야, 7위에서 3위로 간다. 이거 아주 큰 도약입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 네. 네. 그리고? 자, 그리고 4위 어떻게 보면 그 FA컵 이제는 코리아컵이죠. 이름 바꿨습니다. 네네. 코리아컵의 결과에 따라서 챔스 티켓까지 딸 수 있는 순위 4위입니다. 네네네. 4위의 주인공 저는 광주갑니다. 광주. 네. 우리 또 광주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시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광주 뭐 어떤 면이 기대가 되시는지. 뭐 선수들이 네. 좀 많이 나갔죠. 조금 네. 뭐 네. 좋은 선수들 주요 조금 나갔죠. 뭐 이수민 선수 나갔고, 이수민 나갔고 그리고 수비에 띠모. 띠모. 안톤. 안톤. 네, 안톤도 나갔죠. 네네. 예, 네. 그 자리를. 뭐 지금 퍼포먼스 지형임이 됐네요. 네네. 예. 그리고 뭐 비톨, 백하론 있었고, 어? 아싸니도 있고. 네. 아 공격적으로 김진호 들어왔고. 예, 김진호. 강원해. 야, 요거 잘 될 것 같아요. 네네. 여기는 지금 이거 지난주에 됐는데. 예, 아 그래. 이정혁 감독이 선수 보는 눈 확실히 있습니다. 김진호 터트린다. 근데 어쨌든 이게 경쟁해야 되잖아요. 네네. 두 연속이를 제치고 자기가 넘버원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그 수비 라인은 나름 지켰다고 생각해요. 뭐 이민기, 네. 유두, 네. 안영규, 변준수가 될 것 같네요. 대전에 있는 변준수. 아, 네. 포포비치 요 조성권의 여기가 약간 알 수 없다. 네. 그래서 저는 4위 밖에다. 누구예요? 어디예요? 아니 그 어쨌든 광주가 저는 띠모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았다고 보는데 띠모 맞아요. 네. 띠모가 없어지면서 수비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야, 그런 부분이 조금 네. 예, 그러니까 광주가 사실 막 그렇게 볼 전개하고 공격하는 면 가지고 막 박수를 받았지만 사실 수비가 굉장히 강력했거든요. 하지만 그 수비에 힘이 빠졌기 때문에 흔들 수 있다. 야, 근데 그럼 어떻게 그래서 저는 4위 인천 갑니다. 아, 인천. 뭐 자, 인천이 사실 작년에는 되게 많이 영입을 했는데 올해는 뭐 없었어요. 그렇죠. 크게 뭐가 없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인천이 전반기에는 좀 정신 못 차렸고 후반기에 정신 차려서 쫙 올렸는데 영입이 없었음에도 인천이 4위로 올라간다고 본 이유 중에 하나 저는 네네. 딱 하나입니다. 어디입니까? 무고사. 무고사가 작년에 중간에 왔잖아요. 결정을 질 수 있는 놀던 무고사가 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겨울부터 훈련을 쫙 했다. 제대로 했다. 무고사 무슨 선수입니까? 네. 제대로 하면 네. 한 시즌 20골 넣는 선수예요. 네. 공격 포인트 뭐 득점 그 공격 만들 수 있는 거. 20개 한다? 한 명이 20개 책임진다? 그러면 4위 가는 거죠. 충분히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한 명이 전 빠졌다고 생각해요. 에르난데스. 아, 에르난데스. 그 공백을 뭐 김보섭이나 박승호가 그 해결을 해 줘야 되고 뭐 지원학 선수도 있긴 하지만 네.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네. 뭐 워낙 또 조선 감독의 그 기대치에 네.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전반기를 날렸는데도 네네. 그래서 상위에 올라갔는데 올해는 단단하게 시작부터 간다면 4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현중은 네. 4위 광주, 저는 인천. 5위! 5위! 아 이거! 네. 이거 제가 잘못 전달할 짓은 네. 있습니다만 5위. 저는 강원 가겠습니다. 네. 5위 강원이요? 강원입니다. 뭐 윤정환 감독한테 한끼 어떤 거니까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김동지 절대 그것도 아니고요. 네네. 저도 초반인가 우리 할 때 이 강원을 좀 내렸는데 네네. 개인적으로 여기도 지금 이제 가브리엘이나 네네. 야구나 지금 갈래고 이 웰링턴 선수들도 더 잘할 수 있다. 네. 왜냐면 그, 방금 말씀하신 가브리엘 갈래고 웰링턴 이런 선수들이 작년에 뭔가 깔짝깔짝은 했는데 네네네. 마무리가 좀 안 됐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가브리엘도 득점도 만들어냈고 네. 충분히 그럴 만한 또 그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외국인 선수들이 그 역할을 좀 잘해줘서 네. 뭔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저는 5위 대전 같습니다. 어우 대전. 네. 야 이거. 대전은 띠아고가 빠지면서 공격은 좀 다운될 수 있으나 수비에서 더 단단해졌다. 홍정은 들어왔고 아론. 네. 아론 들어왔고 미들에 이순민 들어왔고. 오. 그래서 뭔가 무게감이 딱 잡혔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공격이 잘 되면 관중을 불러오고. 그렇죠. 수비가 잘 되면 또 성적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이 좀 올라갈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니까 김승대 선수 영입된 거. 아, 김승대 또 좋죠. 그리고 뭐 레안드로 선수나 지금 김민균 선수 이 정도 뭐 호사도 어떤 선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충분히 네. 티아고 선수의 그 공백을 네. 그러니까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뭐 네. 다양하게 뭐 팍팍팍 터뜨려주면. 네네. 저는 어쨌든 제가 믿는 구석은 주세종 이순민 라인이면 K리그 어느 팀과 근처도 밀리지 않는다. 맞아요. 미드필드죠. 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5위 가겠습니다. 5위에 나는 강원이고 거기는 네. 대전. 네. 와, 5위 강원은 진짜 과감한 예측.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되고. 맞아요. 6위 저는 수원 FC.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수원 FC가 저는 제일 미지의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긴 해요. 네. 예, 지금 제일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선수들이 영입이 엄청 많이 됐고 네네. 많이 나갔고 많이 나갔고 네. 그 어제 김은중 감독의 지금 뭐 지동원이라는 선수 뭐 모시는 네. 또 이승호 지켜냈고 윤빛가람 있고요. 네. 포인트는 권경원이에요. 이번 겨울 가장 의외의 이적이 권경원입니다. 저는 뭐 황순민이 저도 이제 원래 그 전에 있던 선수이고. 네. 정승원이가 이리 왔네요. 정승원 왔습니다. 예, 이게 잘했을 때 그 정승원의 모습을 좀 보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측면에 이강혁 선수의 그 역할을 이 선수 혼자 하기에는 이 선수가 워낙 부상. 이 선수가 1년 내내 뛰는 선수가 아니에요. 예, 부상이 어떤 그런 부분. 야 이거 나오면 잘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6일까지 했다는 건 저한테는 좀 기회 드릴게요. 여기 요거잖아요. 네. 대전하고 바꿀게요. 대전이 6이다. 아, 대전 6이. 대전 좋은 점 아까 얘기했죠. 어, 그렇죠. 네. 아까 얘기했죠. 네. 네. 어, 충분히 단단하다. 공격에 대한 어떤 부족함은 있어도 네네. 뭐 대전의 이민성 감독이 충분히 그 역할을 네. 해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작년에 대전이 8위였는데 올라갈 수 있다. 네네. 수원 FC 좀 더 내려야 되네요. 네네. 그럼 저는 6이 광주. 아, 이거 야 냉정하게 보는 것 같은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계속해서 비슷한 색깔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음흠. 하지만 수비에서의 아쉬움이 조금은 생기지 않을까. 네. 그리고 띠모가 네. 수비만 해줬던 게 아니라 네네. 그런 빌드업적인 측면에서도 해주는 게 많았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막 올려서 골도 넣기도 하고. 네. 듣고 계시죠? 듣고 있어요. 네. 띠모가 올라가서 막 골 넣고 했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중거리 슛 때려 넣고. 네네. 근데 띠모가 없다는 것은 공백이 조금은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7위. 7위 저 인천 갑니다. 7위 인천. 어, 7위 인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네네. 인천의 에르난데스의 그 역할을 뭐 김보섭이나 박성호가 해줄 수는 있지만 네네. 그 공백이 좀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저는 7위 포항. 오, 포항은 왜요? 포항은 사실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지금 좀 많이 나갔어요. 네. 그리고 특히 수비 같은 경우에 많이 약해졌는데 그래도 저는 포항이 이 홍윤상에 저는 뭔가 걸어보고 싶습니다. 존재가 네. 더 떨어질 수 있는 거를 네. 홍윤상이 뭔가 살려낼 것 같다. 걸어줄 것 같고 네. 허영준이도 지금 걔 몸이 괜찮더만요. 아, 허영준이 괜찮습니까? 네. 그 저번에 뭐 아침 전북하고 하는 경기 봤을 때 나쁘지 네네. 않고 근데 조르지 선수도 아, 좋아요. 나쁘지 않고요. 이호재랑 둘이 톡톡으로 쏘기도 하는데 네네. 그리고 아 정재희 김인성 선수도 어쨌든 네, 빠르고 네 여기 미드필드 하지만 작년에 워낙 잘했기 때문에 작년에 2위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떨어질 것 같다 저는 7위 그래서 그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있잖아요 수비가 많이 나갔어요 하 그 원래 있던 하정우 아닌데 하창래 예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포항 떨어지는데 네네네. 7위까지는 어떻게든 막는다. 네. 홍윤상이 막는다. 아, 네. 홍윤상 한번 기대해 볼게요. 8위. 8위 제주. 오 일찍. 제주. 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요 발언 있잖아요. 네. 그 김합봉 발입니다. 김합봉 발. 예. 네. 또 분위기도 꽉 잡고. 꽉 잡고 좀 가면서.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제가. 맞아요. 예. 네. 기존에 있는 선수들. 거의 이렇게 저 지켜낸 것 같고 그죠? 네, 있어야 뭐 크게 나가는 네. 거 없고 뭐 딱히 누구 데려갔다는 건 김태환 선수 수원 삼성에 있는 네, 김, 수원 예. 김태환 왔고 예. 그리고 홍준호? 홍준호도 홍준호는 군대 갔다 왔어요 뭐 군대 갔다 왔고 연재훈, 네. 김동준 탈레스 여기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변수다 탈레스가 네. 외국인 선수 두 명이 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서진수나 김주공 선수가 서진수가 터진다 저는 아.
한 10개 이상 포인트 해주면 좋겠어요. 네. 네. 근데 이 제주는 수비수 팀이에요. 수비수들이 그렇죠. 워낙 좋아요. 네. 단단해요. 이 임채민, 송주훈, 연재훈 이 다 좋은 선수들이거든요. 임창호, 정훈까지. 중간을 할 것 같은 네. 생각은 들거든요. 수비가 단단해서 네. 뭐 어떤 그런 파이널 A, B 그 경계선에 있을 것이다. 8위. 저는 그렇게 8위. 저도 우리 같이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네. 9위. 야 김천 되겠습니까? 저는 대구. 대구 못 먹어도고 못 먹어도고. 예. 대구는 근데 워낙 하던 대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네. 요 팀이 있잖아요. 순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아 좀 뭐 그 뭐지 좀 이게 좀 힘이 빠진 듯한 느낌. 아직 많이 빠졌어요. 예, 네, 진짜 힘이 많이 빠졌어요. 예. 왜냐면 저기 홍정호 빠졌어요. 그렇죠. 홍정호 그러니까 대구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3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3백 그 주축인 홍정훈이 빠졌고, 그리고 조진우. 조진우. 등치 큰. 네, 거기도. 조진우도 주전이었는데 군대 갔고. 네네. 그리고 김강산도 중간에 군대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강산. 거기다가 또 고명석이를 또 영입해. 데리고 오긴 했는데 절대적인 숫자에서 붙잡잖아. 이거 수비수. 저 같은 이거 센터백 있잖아요. 네네. 골차군. 예, 센터백에 대한 어떤 이 부재 요거 좀 이게 저 같은 분명히. 최영근 감독이나 조광래 대표가 이 부분에 고민했을 것 같은데 야 여기에 대한 공격이 좀 느껴질 것 네, 같아요. 그렇다고 딱히 무슨 엄청난 보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대구가 조금 저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위원님은 그래도 9위까지는 9위? 버틴다. 저는 9위에 김천. 김천. 김천은 뭐 항상 네.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1부 리그 오면 좀 뭔가 아쉽고 2부 하면 다 두드려 패고 여기 있잖아요 네. 터질 선수 하나 있네요 유광현 유광현 아 이런 선수가 예. 딱 이제 김천 가면 터지는 딱 터지죠 예 여기 왜냐면 외국에 올 수 없고 맞아요 맞아요 국방위로 주전 내보내주면 그렇죠 신나게 김대원도 뭐 살아나지 않을까 김대원도 충분히 예, 충분히 또 살아날 것 같아요 네. 예. 야 이게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네요. 근데 또 일, 상당수가 중간에 나간다니까 그게 또 문제예요. 네. 그래서 높이는 못 가고 저는 9위에 났습니다. 아, 정종용 감독이 어쨌든 나름 있잖아요. 네. 지금의 이제 이 선수들과 또 이제는 자신이 K리그 1에 또 올라왔잖아요. 네. 충분히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정종용 감독이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몰라도 좀 여유가 생겼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어쨌든 막 이랜드 처음에 오고 했을 때 막 이렇게 좀 얼어있고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미디어데이에서 그래도 가장 그 어떤 그런 행사장의 분위기를 풀어냈던 게 정경윤 감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네. 오, 분위기 잘 그러니까 한마디씩 하시죠. 처음에 했는데 네. 충성! 막 이렇게 하면서 오, 그거 못 네. 봤는데 여튼 군인 정신이네요. 네. 군인 정신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네. 저는 포항입니다. 10위. 네. 10위 포항. 네. 좀 많이 떨어진다. 2위에서 10위로 떨어진다. 저는 어쨌든 네. 박태하 감독에 대한 지지는 네. 되게 네. 높은데 아 여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센터백 수비의 네, 약점에 대해 그 부분을 얼마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김승대도 나갔고. 네, 그리고 이게 분위기라는 거잖아요. 네. 네, 분명히 박태하 감독이나 김기동 감독의 스타일은 다른데 김기동 감독의 그 영향력에 박태하 감독의 생각은 저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 부분을 초반에 진짜 잘 다루지 않으면 포항도 저는 미끄러질 거라는 어떤 생각이 좀 뭔가 이렇게 불안불안한 게 좀 있어서 네. 저는 10위 수원FC 오. 너무 달라졌다. 수원FC 초반에 과연 분위기를 잡을 수 있을까 혼란스럽다. 그래요? 이야 네. 수원FC 10위 수원FC에서요? 네네. 그리고 11위? 저는 수원FC입니다. 야, 이게 지금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래도 나쁘지 않는 그게 네. 나올 것 같아요. 혼란스럽다. 아, 이거 수원FC에 어제든 김은준 감독이 네. 뭐 새롭게 많은 선수들을 또 거의 다 많이 영입이 됐잖아요. 네. 딱 그래도 있어야 될 기존에 있는 그 선수들은 잘 지켜냈고, 네. 네. 근데 공격에서의 지금 못내할 그런 선수 저기 못내할 저기 아니에요? 누군지 모릅니다. 못내할 많이 적했던 선수. 근데 여기서 충분히 뭔가 이렇게 아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저는 좀 조금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왜 그 지금 내가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데 그 전국을 치렀어요. 네. 그런 부분이 수원FC의 그
지금의 그 김은정 감독이 분명한 것은 나름 진짜 잘 영입이 됐다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수원 FC가 쉽지 않다. 네. 저는 11위 대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흔들린다. 치아가 흔들린다. 네. 12위 마무리 김천. 아 이거 너무 쉬운 선택. 왜? 너 어떻게 됐어요? 저는 강원. 어 왜? 어유 강원이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 진짜 작년에 고생한 팀이잖아요. 고생했죠. 고생한 팀인데 네. 다시 올라왔죠. 보강이 그렇게 알찼느냐? 네. 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거 어쨌든 우리가 네. 정확하게 이거 사진으로 제가 네. 딱 이거. 아, 이거 사진 뭐하러 찍습니까? 이게 영상으로 올라가는데. 어 영상. 다시 아니, 보면 되는데. 그리고 어쨌든 제가 했던 팀을 이렇게 네. 정확하게 집어서 네. 이걸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네. 거예요. 한 8월 달쯤에. 8월 달쯤에. 그거 저기 뭐야 쿠팡 무슨 올스타전 그거 할 때쯤에. 8월 달에 올스타입니까? 뭐 7월 8월쯤에 하잖아요. 그때쯤에 우리가 딱 해서 야. 더 많이 맞춘 사람. 오케이. 네. 1, 2, 3, 넘버리죠. 슈퍼 세이브.